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글, 뭉클한 글, 의미 있는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두 개의 단어로 직접 글짓기 해주시면 되거든요. 두 단어를 불러드리면 그 두 단어를 한 문장에 넣어서 글짓기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두 단어 이겁니다. 홈택스, 홈택스, 그리고 헤매다, 헤매다. 홈택스에서 내가 종합신고하느라고 찾아 헤맸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홈택스와 헤매다. 요 두 단어로 글짓기에서 보내주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그리고 헤매다. 홈택스와 헤매다 글짓기에서 보내주세요. 노래 들으면서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쁜 말 글짓기. 오늘은 홈택스와 헤메다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 관련 온라인 종합 시스템으로 각종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르죠. 정부에서도 홈택스로 홍보를 하니까 홈택스라는 말 너무 쉽게 우리 언중들에게 파고들었습니다. 홈택스는 가정을 뜻하는 홈 그리고 세금을 뜻하는 택스가 결합된 영어죠. 2002년에 안방 납세, 재택 납세라는 조금 더 쉬운 말로 순화가 됐거든요. 이제 홈택스 대신에 안방 납세, 재택 납세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안방 납세로 손쉬운 세금 납부! 이렇게 쓰는 거죠. 일단 이 세금이라는 요 단어에 안방이 붙는 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니면 재택, 우리가 재택근무 이런 것 때문에 재택도 익숙해졌으니까 안방 납세, 재택 납세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정부에서 홈택스라는 말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정부에서 안방 납세나 재택 납세로 바꿔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헤매다는요, 무엇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발음만으로 헤매다 할 때 헤, 헤, 매, 매? 뭘지?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헤메다에서 헤는 어이고요. 매는 아이입니다. 틀리기가 쉽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이렇게 외워도 뭐 헷갈릴 순 있어요. 하지만 뜻과 연관을 시켜서 헤어나지 못하고 메어있는 거니까 헤, 메 아니면 헤어 메이크업, 헤메. 아, 이건 또 영어로 해야 되니까 안 되겠네요. 아무튼 헤매다는 헤어나지 못하고 매여있다. 헤매, 어이, 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짓기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뽑는 건 2부에서 저희가 장원을 뽑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9707님, 아유, 대충대충 밟아요. 출첵, 어머, 밟으면 안 되죠. 또 홍성현님, 주디 홈택스 신고는 해마다 헤맵니다. 이놈의 기계치. 그래도 온라인이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근무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내지는 이제 프리랜서들이 5월에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고액소득자는 6월에 한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5월에 신고를 하냐 6월에 신고를 하냐에 따라서 또 저액 신고냐 고액 신고냐가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몰랐는데 누가 알려줬어요. 전 5월이거든요. 그래서 아, 난 저액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여튼 안방 납세를 전 했습니다. 납세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세금 어차피 내야 될 건데 안 내고 있다고 뭐 누가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산세 같은 게 더 붙을 수 있거든요. 절대 잊지 마시고 세금은 꼭 내시길 바랍니다. 또 3260님, 세무 보고를 하려고 헤매지 말고 홈택스에 부탁할까요? 라고 하셨고요. 오, 글짓기를 잘하셨군요. 9414님, 예쁜 말 글짓기. 홈택스 어려워서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헤매다가 지쳐 포기하길 반복한다. 라고 글짓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홈택스와 헤메다로 글짓기에서 보내주시고요.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쁜 말 글짓기, 홈택스와 우리 헤메다 이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9707님, 홈택스 그리고 헤메다, 홈택스에서 내가 종합신고하느라고
까지 쓰셨다가 잘렸나 봐요.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 이달 말까지 홈택스에서 하라고 문자 왔는데 허둥지둥 헤매고 있습니다. 방법도 방법이지만 세금 낼 돈이 없어요. 돈이. 이게 또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면 오히려 이제 벌이가 많은 거래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라고 저희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금을 잘 내라고 해놓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음악을 듣고 2부에 만나겠습니다. 가나다 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은 저구에 기다리겠소 듣고 왔습니다. 우리 맹꽁맹꽁님이 아주 여러 번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요. 오늘 드디어 우리 기억하고 있던 김PD가 이 곡을 틀어주었더니 맹꽁맹꽁님께서 문자를 바로 보내주셨어요. 꺄악 짝짝짝 하시면서 김PD님 짱이라고 톡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하셨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나갔는데 그때 딱 들으셔서 다행입니다. 이때 이제 또 못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나의 신청곡은 계속해서 안 나오는가 라고 하면서 속상해 하시거든요. 저희도 너무나 다행입니다. 예쁜 말 글짓기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단어는 홈택스와 헤매다로 글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는 가정을 뜻하는 홈, 세금을 뜻하는 택스가 결합된 영어죠. 그래서 2002년에 안방 납세 혹은 재택 납세로 바뀌었습니다. 안방 납세로 손쉬운 세금 납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헤매다는 어이가 앞인가 뒤인가 매가 어인가 해가 어인가 아인가 이러면서 헷갈리기 쉬운데 앞에 해가 어이 뒤에 매가 아이 이거든요. 헷갈린다 그러면 헤어나지 못하고 매어있다 그래서 헤매다 헤매다 요게 맞습니다. 글짓기들을 정말 성의있게 잘 해주셨어요. 다들 훌륭한 정말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개밥바라기님 홈택스로 환급금 줘야 할 땐 절대 헤매지 않는다.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10원 단위까지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1216님 홈택스 편리한 앱이죠. 하지만 어떤 앱도 들어가면 한참 헤매야 익숙해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편하게 살기엔 제 IQ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진은 어제 우리 동네 공원 한 컷 찍었는데 어떤 노인이 나이아가라 폭포 같네 라고 했습니다. 오 멋있네요 진짜. 동네에 이런 진짜 폭포가 있으시다고요? 오. 8577님 며칠 전 딸내미에게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부탁했다가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하래서 치사해서 직접 해보려고 하다가 홈택스 들어가서 한 시간을 헤매다 포기하고 말았다. 저녁에 딸내미와 수수료를 협상한 후에 끝낼 수 있었다 하시면서 아 종합소득세인데 부동산세라고 했네요. 부동산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부동산 신고도 하시고 소득 신고도 하시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따님이 수수료 협상에서 이걸 신고해 줄 수 있을 정도면 엄청난 지능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3400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 접속했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헤매다가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게 참 뭐랄까요 아날로그적 방식이지만 요즘엔 또 비밀번호가 많고 모든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뭐 요거는 요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대문자를 넣어라 뭐 알파벳을 넣어라 뭐 이모티콘이 아니라 그 뭐죠 하여튼 특수기호를 넣어라 막 이래서 다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지만 비밀번호를 종이에다 써놓는 걸 추천합니다. 수첩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옛날 다이어리에 우리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걸 썼다고 하면 요즘 다이어리에는 내가 가입한 홈페이지 주소와 아이디 비번 홈페이지 아이디 비번 이렇게 해서 써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은행도 그렇잖아요. 그냥 그 보안 그것만 있으면 될 텐데 그거를 넣고 그 다음에 무슨 인증을 넣고 그 다음에 무슨 뭐를 넣고 정말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주맘님 홈택스에서 삼촌 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해주는데요. 할 때마다 헤매고 있어요. 근데 이건 무료봉사라 더 힘듭니다. 삼촌 수수료 좀 주세요. 이거 정말 수수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누군가의 그 지식을 또는 그 업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네가 그 세무사인데 그거 숫자 좀 뚝뚝 해가지고 딱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나는 그걸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가님한테 요 글 한 줄만 써주세요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분들의 글 한 줄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그 친구 중에 이제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냥 이제 피부과 의사인데 그냥 뭐가 나거나 이러면은 이제 톡이나 사진으로 보내거든요. 이거 뭐야? 이러는데 옆에서 보던 사람이 그것은 아니다. 돈을 내고 진료를 받아라. 라고. 아, 그렇지. 누가 나한테 와서 짧게 녹음 한 번만 해줘. 이러면 이것도 돈인데. 그럼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의하려고 합니다. 너무 열을 냈나요, 제가? 0632님, 홈택스로 청구하려고 집에서 혼자 하려다가 엄청 헤매다가 결국은 못하고 말았어요. 어제 세무서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또 예전에 처음 그 프리랜서로서 이제 신고할 때 세무서에 가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이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뭔 소리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정말 읍소를 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근데 요즘은 아마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간편장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세무서에 가도 뭐 디테일하게 신고를 해주시기에는 그분들도 너무 그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글짓기를 다양하게 세금 관련된 건 얘기들이 많네요. 우리가 세금을 꼭 철저히 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원 바로 이분입니다. 3352님 글짓기. 출근길 글짓기 하려고 차 세우려고 헤매다가 드디어 잠시 멈췄습니다. 저 늦은 거 아니죠? 홈택스에 접속하려고 출근길 다른 날보다 일찍 서두른 게 글짓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세금을 생각하면 속이 쓰리지만요. 이렇게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단어와 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이 문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원 되셨고요. 세금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그렇죠 뭐.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사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라는 세금은 잘 내야죠. 도시락으로 저희가 정말 콩알만한 위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내일도 저희 글짓기가 계속되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7836님 홈택스에서 시금 신고하느라 결혼식 준비도 제대로 못하다니 빨리 헤어랑 메이크업 예약부터 해매다. 이렇게 역시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5674님 옆에서 일하고 뛰어왔어요. 홈택스로 세금 내려다가 헤매고 머리 아파서 세무서로 찾아갔다. 나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게 없어요 정말. 또 우주맘님 녹음해서 저희 삼촌에게 들려드릴게요. 아 그건 좋은데요 저라고 말하지 마세요. 무서우니까요. 혹시 저한테 호통이라도 내려오면 무서우니까 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 라디오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로자쌤님도 톡을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해마다 홈택스에서 소득공제하면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3개월 분할 납부해요. 지출금액 여러 번 보고 첨부자료 더 낼 거 있나 눈 씻고 찾아 헤매도 없어가지고 서명하고 제출하죠. 세금 돌려받은 게 언젠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게 생각하면 나의 수입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소비는 그 자리에 머물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물가도 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이 정신승리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상황에서 정신승리를 할 수 있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이게 세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발묻히고 사는 이상 하늘에 떠서 살 순 없으니까요.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오전 9시에 저희 생방송으로 만나서 내일 글짓기가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이석훈의 하고 싶은 말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내일 오전 9시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연출 김종영, 기술감독 원태희, 작가 홍서율, 저는 박주원이었고요. 이어지는 이수연의 모닝테라스 함께해주세요. 우리말로 다 되는 그날까지 가나다 라디오는 계속됩니다.